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내일장의 투자 전략 가보도록 하죠. 그럼 살펴봐야 될 거 여주님 뭐 실물 지표라던가.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이슈가 나올지 누가 아나요? 그렇죠. 네. 시장이 또 이렇게 격하게 반응할지도 모르고. 이게 투자 심리가 네. 위축될 때는 네. 예전에 우리 장중에 2% 상승하다가 10% 빠졌던 적이 있었죠. 3월 23일인가? 뭐 그때야 뭐. 예. 그때 이제 계속 빠지다가 장 초반에 2% 정도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 확인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가지고 옆으로 막 횡보하고 있는데 뉴욕주 지사가 숨겨져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는 몇만 명이 될 거다라는 그 발언 하나에 갑자기 그때 예. 당시 미국 시간의 선물이 상승하다가 하한가로 떨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10% 빠져버렸죠. 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양호한 모습을 보일 때는 그런 발언들 자체도 크게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근데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될 때는 변동성을 좀 확대하는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이 말이 뭐냐면 그 최근 들어서 그 ETF 머니플로우를 보면 네. 그 주식시장에서 대부분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채권 쪽으로의 자금 이동이 좀 나오고 있어요. 회사채 그러니까, 아닐까 싶은데. 네. 뭐 그 회사채든 뭐든 네. 일단은 채권 쪽으로의 자금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저축률이 뭐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자금들이 이탈을 하고 있다는 점은 팩트거든요.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그마한 이슈 하나에도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에서 보면 일단은 피터 나바로 이슈가 없었으면 오늘 발표되는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서비스업 PMI 이거 심리지표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비해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예상보다 하위하면 일단 매물이 나오겠지만 예상만큼만 나와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조류의 기회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피터 나바로의 그런 발언 자체가 물론 이제 함순간의 해프닝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매물 소화를 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2년물 국채 입찰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단기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그래서 응찰률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 않나요? 높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채권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네. 거죠. 그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채권 쪽으로의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전반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자금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그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저께 그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하고 트럼프의 발언처럼 7월 달에 또다시 실업급여를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부양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우리나라 주시장도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빠르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투자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센정폭에서 가만히 일단 눌러 있거나. 그러니까 좀 그래야 되는 그런 장세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차피 지금 현재 유동성 쪽에서 이제 펀더멘털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간 건 아니고요.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좋은 종목들 결국은 성장주거든요. 네. 대형 기술주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언택트 종목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 종목이 실적 좋아요. 사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아침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 끝나고 났을 때만 하더라도 언택 관련된 종목들이 양호할 것으로는 전망되고는 있지만 오늘 제조 PMI라든지 서비스 PMI가 있으니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때문에 언택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물 소화 과정을 겪고 경기 민감주가 좀 반등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피터 나바로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완전히 다
이거는 이제 뭐 나빠지고 일단은 뭐 다시 이제 실적이 좋은. 결국 이 흐름이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실적이 좋다 그래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지만 관련된 종목들도 이미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죠. 일단 뭐 주식시장을 갖고 있다라면 뭐 그런 종목들 아니면 어 최근 들어서 어제부터 26일까지 그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지금 네, 온라인으로 네.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런 테마성 종목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테마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수소차였어요. 예. 그게 뭐 니콜라의 급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증시 요즘에 우리나라 증시 시장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증시에서 업종 종목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테마들을 찾아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미국이 뭐 중심이라는 얘기죠. 중국은 조금 지금은. 뒷견으로 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가끔씩 또 중국 쪽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채널 K를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장에서 봐야 될 포인트, 오늘 밤에 봐야 될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요.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미국 증시가 그런 부분에서의 전략도 항상 염두를 해야 된다는 점도 또 체크를 해주셨네요. 자, 마감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역시 뭐 0.2%의 상승으로 마감 그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4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2131선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코스닥은 750선 이상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1.59포인트, 뭐 최저지수가 7포인트 이상 떨어져 거의 1% 가까운 하락을 모두 다 메꾼 그런 모습이고요. 753.23포인트로 오늘 시장 마쳤고요. 수급적인 여건에서는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매수 매도도 지금 그러면서 코스피 코스닥은 소폭의 매도 우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역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코스피 3,560억 원 그리고 코스닥은 1,144억 원의 매수 우위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두 분 인사드리도록 하죠. 서상윤 팀장과 최재원 연구원이었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